치킨, 피자,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연간 취득하는 평균 마진이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가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은 2,047만 원입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이 늘 때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평균 순이득액으로 보면 됩니다. 업종별로는 치킨 가맹점의 차액 가맹금이 3,1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과제빵과 피자도 3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차액 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치킨 가맹점의 경우 2020년 8.7%에서 2021년 10.3%로 올랐고, 제과제빵도 4.6%에서 6.4%로, 피자 가맹점도 7.4%에서 8.4%로 상승했습니다. 유희동 의원은 가맹 필수 품목과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